예, 반갑습니다. 근육 시너지 분석을 통한 기립과 착좌 자세의 보조 시스템 사용 효과의 평가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정용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동작을 보조하려는 장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의 시니어들의 동작이 이제 근육의 양이 감소되고 관절이 안 좋아져서 이제 동작의 보조 동작을 필요 보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장치들을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시니어들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근육 시너지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리니어 액추레이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인간을 모델링한 것이고요. 이 빨간 선 부분은 이제 근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립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모델들이 한 근육만의 이잘 동작해서 성립되는 기립 동작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각 근육들의 협조 동작이 잘 이루어져서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근육이 움직여져야지만 이런 넘어지지 않고 이런 동작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근육들을 브레인이 컨트롤하냐 꼭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척추 부분에 이런 연계 동작의 사이클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근육 시즌 머슬 시너지 분석 방법이 최근은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되어 왔고 최근에 그 방법들이 필요성이 여러 곳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시너지의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각 움직이는 동작의 각 페이지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가 도미넌트한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서 각 연계 동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립 동작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1에서 상부의 움직임이 이제 시너지 1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단 엉덩이 부분이 의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너지 2 부분이 몸의 중심을 COM을 중심을 이제 발 뒤꿈치로 옮기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너지 3는 이제 기립이 완성된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페이즈 4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근육들의 시너지 머슬 시너지 분석을 통해서 각 근육들의 연계 동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각 단계에서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근육 시너지 분석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립 동작에서는 시너지가 세 개의 시너지만으로도 거의 100%에 가까운 분석이 가능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시너지 1, 2, 3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가 해당되고요. 각 근육에 부착된 각 근육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정 이 부분이 이제 공간적인 시너지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시간적인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 윗부분이 시너지 1, 이 부분이 시너지 2, 시너지 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이제 시너지가 없을 때이고 빨간색이 시너지가 있을 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너지 1은 기립 동작할 때 상부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저번 상부의 동작으로 이렇게 기립 동작이 완성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시너지 2는 몸의 중심을 발 뒤꿈치 부분까지 안정되게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데 적은 양으로 이렇게 그 동작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의 밸런스를 선 자세에서 밸런스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거의 유사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희들이 개발한 이 장치가 특히나 좋은 점은 보시면은 각 시너지들이 활동할 때 거의 적은 시너지의 크기이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근육의 연계성에 근육의 연계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 이제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 건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 연계성을 잃어버려서 그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거를 따로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한 근육 시너지 분석을 통해서 근육 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립 동작을 보조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근육 간의 연계성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적은 근력의 사용으로 목표 동작을 완성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육 시너지 분석이 동작 보조 장치의 평가에 유용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유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